가끔 예전 작품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때가 좋았다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요즘처럼 트릭이 당연시되는 환경이 아닌 웬만한 작품거리가 피니쉬까지 원테이크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인기어 배우들의 작품은 몇 번씩 끊어가며 대역을 쓰는 게 흔한 일이 되었고, 이는 전보다 남배우 수가 꽤 늘어났음에도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 배우의 화장술도 촌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녀들을 전설이라 부르는 것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꽃 같은 작품을 남겼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레전드로 불리는 8인의 그녀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참고로 2000년 이후 데뷔한 여배우를 기준하였고, 최근에 은퇴한 배우는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해도 될까? 먼저 15위는 후지 아리사입니다. 프레스티지에서 2015년에 데뷔했고, 강아지 같은 귀여운 인상인 반면에 치아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죠. 하지만 몸매에서는 뱃살을 넣거니 커버할 정도로 거의 호평을 받는가 하면, 데뷔 때부터 깨끗이 마무리하는 좋은 루틴이 장착되어 대부분의 작품을 깔끔하게 피니쉬했고, 그 점은 은퇴작까지 이어졌습니다. 후지 아리사가 레전드라 불릴 정도로 장기적으로 활동한 것은 아닙니다만, 3년 정도 활동할 에너지를 1년에 다 쏟아부은 것처럼 짧지만 굵게 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보자면 1년에 10만 킬로를 뛴 거와 비슷한 거죠. 극한 프레스티지가 아니었다면 좀 더 활동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후지 아리사입니다. 14위는 도회적인 마스크의 요코야마 미유키입니다. 업계에서도 손꼽는 슬렌더 배우이고, 작품 대부분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카와이에서 데뷔 후 2년여 활동하다가 아이포켓 전속이 되었는데, 카에데 카렌이나 모모노기 카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속녀 배우들이 살찌는 걸 보질 못하는 아이포켓이라, 요코야마 미유키 또한 이 시기의 작품을 보면 신인 때보다 말라 있습니다. 이후 맥싱으로 이적하면서 적당하게 살도 올라왔고, 아마도 이곳의 작품들이 본인과 더 맞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15년 3월 작품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여 이후에는 다른 연예 활동을 하는 듯합니다. 13위는 이탈리아 쿼터인 키자키 제시카입니다. 아이포켓을 대표하던 여배우 중에 한 명이었고, 그라비아 모델을 거쳐 당시에는 흔치 않은 12편의 대형 계약을 맺으며 업계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스카파 시상식의 수상을 발판으로 리즈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급기야 아포에서 S1으로 전격 이적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배우가 넘쳐나던 S1은 이적생인 제시카에게 신경을 못 써줬고, 심지어 스케줄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제시카의 S1 이적은 패착으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어택커즈 이적에 이어 아이포켓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당시 제시카의 인기를 짐작케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여를 활동하다가 데뷔 10주년을 전후하여 작품의 텀이 길어지는 등 정점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결국 이듬해 12월에 은퇴했습니다. 돌아보면 키자키 제시카는 혼혈 배우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배우 중에 한 명이었고, 1세대 마스카츠를 포함하여 최상급 티어로 활동했던 배우였다고 생각되네요. 12위는 장신 슬렌더 카스미 리사입니다. SOD 전속으로 데뷔했고, 이듬해부터 마스카츠 멤버로도 활동했습니다. 보통 장신녀 배우는 작품의 한계성이 따르기 마련인데, 카스미 리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연기나 테크가 최상급이었고, 공수 포지션 가리지 않고 어떤 장르도 해내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였습니다. 여러 레전드작 중에서 이 버스작은 카스미 리사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며, 더불어 장신임에도 평균 이상의 자연미 되어서 인기가 지속될 수 있었죠. 이미 수년째 신작 출시는 없지만, 그렇다고 명확한 은퇴 선언을 한 상태는 아니라서 언젠가 다시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확인하듯이 얼마 전에 최근 모습으로 사다마츠와의 작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오피셜이 없어서 복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현재 탤런트로 가끔 드라마에 출연하며 지금도 SNS로 팬들과 소통하면서 뭔가의 기대를 갖게 하는 카스미 리사입니다. 11위는 섹시한 악귀 표정으로 기억되는 아리무라 치카입니다. 길거리 캐스팅으로 업계에 데뷔했고, 전속을 거절하고 스스로 선택한 키카탄 배우로 5년여간 활동하면서 당시 일본 현지에서 사실상의 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게임 용과 같이의 캐릭터 걸은 최근에는 일반인도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변화됐지만, 당시는 업계 여배우가 주류였는데, 2014년에 치러진 인기투표에서 24만 표 이상을 받아 1위에 선정되었고, 2위는 사쿠라 마나였습니다. 업계 여배우로는 몇 안 되는 와세대 대학 초청 배우 중에 한 명이고,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았죠. 더불어 걸그룹 활동과 솔로 음반을 내는 등
한동안 가수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갑자기 은퇴를 발표하여 업계 포함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10위는 역대급 슬렌더 배우 사쿠라이 아유입니다. 여배우임에도 카리스마가 느껴졌던 눈빛과 차별감 있는 존재감으로 기억되는 배우입니다. 데뷔 당시에 3년만 활동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말 그대로 딱 3년 후에 두말 없이 은퇴했습니다. 이후 알려진 바로는 데뷔 전에 이미 기혼자에 아이도 있었고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는 3년 후를 기점으로 삼은 거죠. 당시의 여배우는 작은 키의 미드볼륨 위주의 체형이 주류였는데 적지 않은 키의 슬림한 체형, 거기다가 입체적인 미인상을 바탕으로 남배우를 압도하는 강렬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한 예로 인상 하나로 먹고 들어가는 쿠로다 유토와 나카타 이페이를 촬영장에서 장악할 정도였고 오히려 그들이 반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카리스마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3년간 총 800여 작품에 출연했고 지금은 전국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9위는 교통사고로 은퇴한 마츠오카 치나이입니다. 190이 채 안 되는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탑급의 미드와 몸매 라인을 갖춘 배우로 SOD의 20주년 비전과 함께 데뷔했습니다. 빛나는 눈동자로 인해 클로즈업된 화면에서 더 부각되었고 연기에서도 만족할 만한 평을 받던 배우였습니다. 그러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에 타박상을 입으며 활동을 쉬다가 얼마 후 결국 은퇴를 선언하는데 당시 SOD가 전폭적으로 푸시하던 배우이고 나이도 어리고 피지컬도 뛰어났고 무엇보다 작품의 개념도 좋아서 차세대를 이끌 주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교통사고가 결정적으로 활동의 발목을 잡게 되었지만 완치된 후에도 복귀를 안 했다는 것은 치료하며 쉬는 동안 심경에 큰 변화가 있은 듯하며 결론은 돈이 아닌 무언가의 다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8위는 역대급의 공장장 배우 사사키 아키입니다. SOD에서 미시 배우로 데뷔했고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오히려 SOD를 졸업하고 나서입니다. 이 배우만큼 업계에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키카탄 배우임에도 대부분의 작품이 수작으로 평가받았는데 당시 파릇파릇한 어린 친구들에게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나이보다 뽀얀 동안이었고 무엇보다 전륜한 연기와 능숙한 아이스크림 퍼포먼스는 많은 팬을 양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들 미시 숙녀가 컨셉인 줄 알았지만 이후의 인터뷰에서 두 아이를 둔 엄마였고 업계 활동이 들키면서 이혼했다는 사연을 듣고서 팬들조차 놀랬다는 후문입니다. 지금은 업소에서 근무 중이라 하며 모 전속사에서 꾸준히 컨택 중이라는 설도 있긴 하나 복귀하기에는 명분이나 흐름상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15위에서 8위까지의 배우들이었고 7위부터 1위까지는 금주 안에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